안녕하세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번역본이 한국에 여러 권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읽어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자라투스트라 그 책에 대한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영문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에이드리언 델 카로라고 하는 분하고 로버트 피핀이라는 분이 서로 대학은 달라요. 이분은 콜로라도 계시고 이분은 시카고 대학 계신 분인데 그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현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어 자체를 그냥 대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이 세계적인 권위자들의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해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번역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판본들 그것과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 제목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근데 이 책이 제목이 모두를 위한 책이면서 그러나 아무나 읽을 수 없는 책으로 넌 이렇게 그렇죠? 모두를 위한 책이라고 써놨으면서 여기다 넌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쉽게 읽히지 않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눈이 떠 있는 마음이 떠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 이원론에서 벗어나 있는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위범행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만 그런 사람에게만 읽힐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서문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읽어드리면은 김이 빠지시니까 자 이런 거는 강단에서나 들으시고요. 여기서는 바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서부터네요. 제가 이 영문으로 이거를 같이 읽어가시는 건데, 좀 부족한 점은, 뭐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시든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자라투스트라가 이 프롤로그에서요. 자라투스트라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니체가 이 책을 그냥 쓴게 아니라고 그러죠. 뭐 니체가 여기저기 써놓은 글을 보면은 피를 토하면서 쓴 책이니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읽으셔야 겨우 이해가 될까 말까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00여 년을 지배해 온 어떤 플라톤의 현상과 이데아, 그 이원론, 이런 철학을 부숴버리려고 이 책을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플라톤의 그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그대로 기독교에 옮겨가죠. 그 기독교 도덕이, 기독교 사상이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이 니체가 그 어떤 서양 사상의 그런 뭐 형이상학적 이원론,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 이런 것 자체를 다 부숴버리려고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이제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에 근거한 그 이원론적 철학, 현실을 무시하고 내세를 중시하는 뭐 죽음 뒤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허상 세계,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망상, 허상 뭐, 신, 이런 개념을 부숴버리려고 이 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니체가 새로 등장시키는,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등장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디오니소스에 입각해서, 그, 현실 도덕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어떤, 또, 현실을 긍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상, 이른바 우리가 초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초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은, 그, 순간적인 쾌락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힘을 발동시키고 창의적인 어떤 힘 이런 걸 생성시키고 그리고 이른바 선과 악이라고 나누어지는 이분법적 사고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자기 경험 수준을 이치평을 확대하면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떤 위범인시 위범인실량에 나아가는 그런 인간상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짜라스트라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짜라투스트라가 30살 되었을 무렵에 그는 그의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그 고향 마을에 있던 호수 여기를 떠나서 마운틴즈 산속으로 들어갔다. 자 뭔가 돌을 닦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도 닦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는 enjoyed his spirit 자기의 영혼을 즐겼고 향유하였고 solitude 고독도 즐겼다. 혼자 자기의 정신을 한없이 고양시키고 고독을 즐겼다는 겁니다. 이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고독한 생활을 자처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대단한 돌을 닦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for 10 years 거기서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그는 그렇게 돌을 닦고 영혼을 즐기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았다. 여기서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10년이라는 말에는 뭔가 이렇게 비유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경에서 Jesus Christ는 그 광야에서 40일 정도를 이렇게 그 헤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도를 깨우쳤다고 이렇게 전해지죠. 그러는데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 창시자인 짜르투라는 그보다 훨씬 먼저 태어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보다 뭐 6천년에서 뭐 6천년 전에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좌우지간 그러면서 40일이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그 삭막한 산, 뭐 광야 이런 황무지 이런 데서 10년 동안이나 실증을 내지 않고 돌을 닦음으로 인해서 훨씬 도력이 깊다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드디어 his heart transformed 그의 마음이 변하였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일어나 보니 with the dawn 동틀 무렵이었는데 stepped before the sun 태양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태양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여기 지금 태양으로 걸어나가서 태양을 향하여 말하죠. 여기 태양을 언급한 걸 봐서 이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 일종의 어떤 태양 숭배 사상 그 빛을 숭배하는 불하고도 연관이 있죠. 그 배화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토 불을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 태양이 연결되었다고 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 You Great Star 자 이렇게 무라 일체가 되어서 태양하고도 말을 겁니다. 그대 위대한 별이여 What would your happiness be? 그대의 행복이 과연 무엇이었겠소? If you had not those for whom you shine 만약 태양 그대가 당신이 비추는 그런 대상들 당신의 빛을 받는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당신이 무슨 행복을 느꼈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교감을 하면서 태양, 당신도 지구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기쁜 것 아니냐? 그렇죠. 어떤 능력은 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감을 통해서 주고받을 때 그 능력이 빛나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You have come up here. 그대, 태양은 여기에 떠올랐소. To my cave. 내가 사는 이 동굴로 떠올랐소. 해가 떴다는 얘기죠. 그리고 You have tired of your light. 당신은 아마
당신의 이 햇빛, 빛줄기를 쫙 조이는 거, 광명, 이 빛줄기에 대해서 아마 실증이 났을 것이요. 그리고 이 root without me, 만약 나처럼 여기 산속에서 돌을 닦거나 이렇게 기거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태양을 반겨줄 리 없었다면 root, 이 길, 태양이 쭉 이렇게, 그렇죠? 즉 태양이 이 빛줄기를 비치는 그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빛줄기로 계속 당신의 빛줄기와 어떤 this root, 이 길목에 대해서 아마 당신은 실증이 났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태양이 빛이 지구 곳곳에 비추는데, 여기에서 이 빛줄기, 당신이 비추는 이 빛줄기, 그리고 이쪽으로 비추는데 내가 없었다라면 아마 실증이 났을 것이요. 그리고 여기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그리고 나의 독수리, 그리고 나의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독수리는 굉장히 하늘에서 어떤 강한 존재, 힘을 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뱀은 기독교에서는 사악한 존재로 봅니다. 이불을 꼬드겼으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아브라삭스? 일종의 태양 숭배 종교, 아니 그 배화교, 아니 그 어떤 이쪽에서 숭배하는 어떤 그러한 인물상을 보면요, 우의 형체는 새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은 이 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그러한 어떤 신의 모습 이런 게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독수리하고 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생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신성한 모습을 상징한다는 거죠.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나라는 존재, 이런 존재가 없었더라면 태양 그대도 아마 실증이 났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We awaited you every morning. 우리는 나와 독수리와 뱀은 그대를 매일 아침 기다렸소. 그리고 당신의 그 overflow, 당신으로부터 그 넘쳐나는 빛줄기를 받아들였소.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으로 인해 우리는 당신을 축복했소. 자, 이렇게 빛줄기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고마워하면서 태양을 찬양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자, behold, 보시오, I am weary of my wisdom. 나는 드디어 나의 지혜의 실증이 났어. 여기 지혜 혼자 계속 돌을 닦고 지혜를 쌓았는데 그거에 실증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like a bee, 한 마리 벌과 같소. 지금 나의 입장이 that has gathered too much money, 꿀을 너무나 많이 모은 그런 벌과 같소. 꿀을 너무나 많이 모으면요 주체할 수가 없겠죠. 그 누구에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근데 I need hands that reach out. 다음에 reach out 되면 여기 뭐 for my honey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즉 내 꿀을 얻기 위하여 손을 뻗치는, 내 꿀을 얻기 위하여 뻗치는 다른 누군가의 손을 나는 필요로 하오. 여기도 책들마다 이렇게 번역한 게 많이 달라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영문 번역자는, 이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이 학자는 여기, 그러니까 나의 꿀을,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지혜, 나의 지혜 깨달음을 그걸 필요로 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손길, 그러니까 타인의 손길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그 위버맨시가 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즉 위버맨시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흔히 초인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 초인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감이 너무 세죠. 지나친 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위버맨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초인하면은 인간적 능력을 그
초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경이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니체적 의미의 초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순간적인 쾌락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힘을 발동시키면서, 그리고 선악이라고 하는 어떤 흑백논리, 도덕적 흑백논리 이거를 넘어서는, 그러면서 점점점 진화해 나가는 그런 인간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간상 갖다가 오버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슈퍼스타 아니면 슈퍼맨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위버맨시라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손길, 즉 위버맨시가 되는 지혜의 손길, 지혜의 그러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손길, 그런 손길을 나는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들을 구하러 가겠네요. I want to bestow and distribute. 나는 기꺼이 주고 싶다. 그리고 분배해 주고 싶다. 곳곳에 나눠주고 싶다. Until the wise among human beings have once again enjoyed their fully and the poor once again their wealth. 자, 여기 부분도 상당히 희한하게 이렇게 번역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색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이 현자, 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우리가 좋은 의미를 알고 있죠. 이게 among human beings, 인간들 가운데 소위 현명하다는 자, 그들이 have once again,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여기 어리석음, 우행, 미련받은 짓,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할 때까지.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 그 지금의 이 인간 세계에서 현자들은 그 형이상학적 이혼론에 사로잡혀서 뭐 마치 천상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천국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들 가운데 그러면서 거기 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들이 그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날조된 것이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지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더 의미 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아, 한때 자기들이 정말 fully 바보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서 진심으로 기뻐할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어떤 종교적 환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형이상학적 이원론, 자꾸 이 세상을 갖다가 현실과 이상세계, 천국으로 나눠보는 그런 사고방식에 벗어나서, 거기서 벗어나서 깨어나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릴 때까지, 그리고 또 poor, 그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도 once again, 다시 그들의 wealth, 어떤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들의 삶을, 그들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다시 이렇게 향유할 때까지. 여기 the poor 다음에요, 여기 have enjoyed가 빠진 겁니다. The poor have enjoyed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앞에 똑같이 대꾸를 이루어서 이렇게 뺀 겁니다. 여기 그럼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의 부를 누린다는 거는 여기 진짜 이 돈 많고 이런 재산 이런 부가 아니라 아모르파티라고 하는 어떤 운명애를 말하는 거죠. 자기 있는 그대로의 삶을 다시 죽었다 깨어난다더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당당함, 용기, 떳떳함,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삶 자체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의 운명 그대로, 그 운명을 그대로 향유하고 그 운명의 풍요로움, 그 운명의 멋을 갖다가 즐기게 될 때까지, 그때 나는 내가 쌓은 어떤 지혜의 꿀을 갖다가 기꺼이 주고 기꺼이 나눠주겠다. 그럼 그들이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내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이 이미 나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위버맨시가 되어 있을 테니. For this, 이런 이유 때문에 I must descend, 나는 기꺼이 내려가야만 한다. Into the depths,
아주 깊은 곳으로. 여기 근데 깊은 곳이라고 했는데 왜 깊은 곳으로까지 내려간다고 했냐면요, 이것도 비유인데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 이원론, 머리, 가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환상, 어떤 종교적 독단, 천국 사상, 지옥 사상, 이런 것들이 말 몇 마디 한다고, 이 사람이 서로 대화 몇 마디 한다고 없어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종교적 바이러스? 이런 걸 제거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니체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망상을 깨부수기 위해서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자기의 의무감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As you do evenings, 저녁마다 그대가 여러분들이 해왔듯이 태양 말하는 겁니다. 유는 태양이 그대, 당신, 태양께서 저녁마다 해왔듯이 When you go behind the sea, 그대는 바다 건너 저편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bring light, 빛을 뿌려왔듯이 빛을 뿌릴 때 심지어 on the world, 이 지하세계까지 바다 지평선 넘어 저쪽 그리고 지하세계까지 이 광명의 빛을 쫙 뿌려올 때 저녁마다 그대가 해왔던 것처럼 자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깊은 곳으로 썩어 뭉들어진 형이상학적 이원론 세계로 들어가서 기꺼이 그 망상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위버맨시에 이르도록 위버맨시 익숙해지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소위 과거의 그 초인 사상 그 초인 그들이 초인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내가 기꺼이 이렇게 태양이 하는 것처럼 바로 태양이 이 광명의 빛을 갖다가 바다 저편에까지 그리고 지하세계까지 비춘 것처럼 이 지하세계 깊은 심연의 세계까지 비춘 것처럼 지하세계에서 약간 명부 뭐 지옥세계 이런 느낌도 좀 나죠. 자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양 빛줄기처럼 나도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빛을 그러니까 이게 뭐 등잔불 같은 거 뭐 갖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나도 빛줄기를 광명의 사상 그 지혜를 갖다 전하겠다. 계몽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You, super rich star. 그대, 아주 정말 빛이 넘쳐나는 그대 태양이요. 라고 이렇게 태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ike you, 그대처럼 나는 내려가야만 한다. 즉, 인간 세계로 go down as the human beings say.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아무에게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지혜를 전달하면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 역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우이독경이라고 소나 말한테 아무리 지혜를 전달하려 하더라도 그들이 안 들으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즉 I want to descend. 즉 내가 descend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혜 어떤 이 위버맨시의 이 지혜를 갖다가 descend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자에게 그걸 내려주고 싶은 자에게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내려가야만 한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go down을 놓고서 굉장히 많은 어떤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걸 제가 오역이라고 이렇게 좀 오만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이 go down에 대해서 이 학자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여기 주석 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독일 말에 Untergehen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글자 그대로 아래로 가다, 하강하다 이걸 갖다가 이제 몰락하다로 여기까지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 의미인지 이게 내려가다의 뜻인데 근데 여기 그 표현에 대해서 태양이 집니다. 태양이 여기 go down이라고 나와있죠. 이 태양이 지는 표현을 말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지는 표현. 그럼 태양은 지면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제 밤이 오고 아침에 다시 떠오르죠. 여기 니체가 이 짜르스트라는 책을 통해서 워드플레이 일종의 어떤 언어 수작
단어 장난을 좀 쳤는데, 이건 뭐냐면요. 짜라스트라의 going under. 여기 짜라스트라가 말하는 going under,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 즉 하강한다. 즉 인간 세계로 내려간다. 지혜를 쌓고 도에 이른 그 도인이 왜 굳이 인간 세계로 내려갈까? 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going over. 오히려 역설적으로 going over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게 내려간다라는 말은 바로 going over의 뜻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몰락한다, 망한다, 내려간다, 추락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going over, 어떤 걸 넘어선다는 의미죠. 즉 이것은 다른 말로 transition, 이 중에 과도기 상태라는 겁니다. 벌레나 짐승이나 어떤 동물 같은 그러한 어떤 오욕칠종에 사로잡혀서 얽매여서, 그리고 망상, 어떤 종교적인 어떤 독단, 그런 뭐 내세관념, 형이상학적 이원론 이런 거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 군상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아주 끔찍한 투쟁의 장을 건너가면서 나중에 바로 위버맨시로 나아가는 그런 이행의 과정, 그 트랜지션을 갖다가 going over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oing under라는 말에 going over의 뜻도 있다는 것. 그래서 즉 그 말이 뭐냐면은 독일어의 Übergehen, 즉 넘어서다, 이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Übergehen, 그 트랜지션의 의미로 이걸 썼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여기 인간으로부터 Superhuman, 바로 뭔가를 극복해내는 인간, 그래서 즉 Man으로부터 Overman 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걸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간다라는 의미, 그거의 복합적 그 어떤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짜라스트라가 그의 첫 번째 비유를 이끌어낼 때, 자기 자신과 태양 사이의 비유를 딱 이렇게 이끌어낼 때, 그래서 여기 이 번역가는 going under라는 개념, 이걸 갖다가 Undgehen에 해당하는 going under, 이 말을 쓰는데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명사형은 여기 Unterga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세팅, 어떤 지고 내려갈 때 태양이 바로 하나의 그 변화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태양이 지거나 태양이 내려갈 때 그게 하나의 이행 과정, 그 변화, 과도기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짜르스트라는 한편 보다 높은 단계, 인간보다 보다 높은 단계에 있었는데 쭉 어떤 figurative, 모습의 측면에 있어서나 literal terms, 글자 그대로의 그러한 표현에서 봤을 때, 글자 그대로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그가 going under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일종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그가 이행하고 있다, 바로 인간 세계로 다시 내려간다는 겁니다. 즉 보다 높은 도의 차원에 이른 여기에 주인공 짜라투스트라가 다시 각축장, 오욕칠정,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난무하는 그런 인간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인간들을 구하려고요. 구하려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가 내려가는 효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going under의 의미로 이해해달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이 번역가의 부탁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어떤 여기 ecumenical level 보다 좀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보편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인간이 인간 존재, 여기 어떤 인간 존재의 이행, 인간이 어디로 옮겨간다, 내려간다, 어떤 단계로 넘어선다 라는 의미, 그럴 때, 혹은 그들이 overcome the human, 이른바 어떤 현재 인간적 상황을 overcome, 극복해낸다 라고 할 때, 그들은 superhuman, 즉 overman이라고 하는, 즉 위버맨시를 그때서야 틀림없이 이렇게 달성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위버맨시를 달성하게 된다는 거죠. 넘어설 때, 현실의 삶이 힘들지만 그걸 극복해내려고 할 때, 그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허상에 해당하는 신 이런 거에 의존해 갖고 그 허상을 믿고 허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걸 극복해낼 때 바로 위버맨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 번역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다운이라는 의미, 이걸 갖다가 그래서
몰락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즉 이거는 일종의 위버맨시 캠페인, 위버맨시 캠페인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위버맨시 캠페인 여정을 떠나간다. 그래서 나는 이 초인을 만들기 위한, 초인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캠페인, 그 위버맨시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나는 길을 떠나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So bless me now. 자, 그러니 이제 나를 축복해 주시오. You quiet eye, 그대 태양의 차분한 눈길이요. 그대 눈길은 look upon even an old great happiness without envy. 그대 눈길은 대단히 아주 위대한 행복조차도 그대를 이렇게 look upon, 그대로 응시할 수 있는 그대의 차분한 눈길, 어떤 시기 질투 없이, without envy, 시기 질투 없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여기도 철학이 담겨 있죠. 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리고 누가 행복하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당당한.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이 엔비가 없다는, 이 엔비가 없이 타인의 행복을 갖다가 그대로 응시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 그러한 차분한 눈. 이게 바로 지금 이 자라투스트라가 세속 인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일종의 철학인 거죠. 이걸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독수리의 강한 힘, 뱀의 지혜, 그렇죠? 망상 속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런 걸 전달하러 내가 드디어 인간 세계로 내려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Bless the cup, 컵을 드시오, 축배를 드시오, that wants to flow over,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축배를 드시오. 자, 이 흘러넘치는 정도가 너무나 대단해서 그 물은, 흘러넘치는 물은 flows, golden, 금빛으로 흐르는구려. From it, 바로 그 컵으로부터, 컵도 금빛으로 착. 갑자기 컵이 나왔는데, 이 컵은 뭐, 이 자라투스트라가 가지고 다니던 어떤 물컵인가 봅니다. 소박한. 거기에 샘물 같은 데서 물을 받은 모양이죠. 자, 그래서 everywhere. 그러는데 그 물은 도처에서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여기 carriage의 주어는요. 이게 water인 겁니다. 지금 water. 갑자기 물이 나왔죠. 이 물이. 자, 이거는 뭐 하는 건가. 물이 주어입니다. 물이 주어고요. 이 물이 주어인데 여기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금빛으로. 의미심장하죠? 금빛으로 쫙 흐릅니다. 그리고 물은 도처에서 reflection, 반사, 빗줄기 반사, your bliss, 바로 당신의 축복, 즉 태양의 어떤 기쁨, 태양이 주는 환희, 환희를 갖다 reflection, 그대로 반영해내는데 그 태양이 주는 환희에 그 비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구려. 다시 말하면 흘러넘치는 컵으로도 흘러넘치는 물을 보니까 물방울이든 다 그것이 그 태양이 주는 어떤 찬란한 기쁨, 그 블리스, 이런 환희, 환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컵과 컵을 흘러넘치는 물을 보면서 태양의 그 환희, 태양의 어떤 광명, 이런 것에 대해서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Behold, 보라, this cup wants to become empty again. 그런데 이 컵은 다시 텅 비워지기를 원한다. 텅 비워지기를 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태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wants to become human again. 이제 다시 바로 그 부족함이 많은 역시 여러 가지 그 인간 오욕칠정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형이상학적 이원론, 그렇죠? 뭐 지옥이니 천국이니 그런 것에 쩌들어 있는 그러한 그 인간 세계, 그러한 어떤 그러한 인간의 모습, 즉 인간, 그러한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여기서 짜라수트라가
다시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이런 것과 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한 좀 더 어리석은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종교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간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라투스트라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도, 지혜의 샘, 지혜의 꿀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는 인간 세계에 내려가야 되니까 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버맨시 캠페인 여정을 나는 기꺼이 떠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과 같은 수준이 되고자 하는 거죠. 아니, 인간과 같은 수준이라기보다 자 인간의 모습, 인간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자 인간 세계, 인간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thus 이렇게 그와 같이 또는 이렇게 자라투스트라는 going under 자기의 하강 즉 위버맨시 캠페인 여정 즉 위버맨시를 만들기 위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각성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 저기 자라투스트라가 떠난 이 going under라고 하는 것은 혼자 도 닦아서 혼자 뭐 신선이 된다거나 천당에 간다거나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러한 그 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대중, 민중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참혹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각축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위버맨시로 이끌기 위한 그런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의 going under 인간 세속 속으로의 그런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자라투스트라는 climbed down alone 혼자서 기어 내려갔다. From the mountain, 산으로부터 기어 내려갔다. 그리고 encountered the one,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 그 깊은 산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동안 아무도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when he came to the woods, 그가 어떤 숲속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an old man, 한 노인이 stood before him, 그 자라투스트라 앞에 딱 서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노인은 had left his saintly hut 그의 어떤 성스러운 이 진짜로 성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 종교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왜 기독교에서 성인이라는 그 성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한마디로 기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saintly 성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오두막집 여기 그냥 성스러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노인은 자기의 성스럽게 보이는 오두막집을 떠났던 그런 인물이었다. In search of roots in the woods 숲속에서 먹을거리 뿌리 같은 거, 칡뿌리 같은 거, 그런 나무 열매 어떤 뿌리 같은 것을 찾아서 오두막집을 떠났던 모양이다. 그런데 thus spoke the old man to 자라투스트라. 그 노인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에게 this wanderer 여기 앞에 있는데도 마치 아직 통성명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나그네 분께서는 no stranger to me 나에게는 낯선 사람이 아니구려. Many years ago, 여러 해 전에 he passed by here. 그 나그네께선 이곳을 지나가셨지. 자라투스트라, he was called. 그분 이름은 그렇게 불렸었는데, 자라투스트라. But he is transformed. 과거에 was 썼고요. 그러나 그 자라투스트라라는 분이 is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구만 완전히 변했구만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서로 이제 친밀한 인격적 대화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Back then 다시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You carried your ashes. 그때 당신은 당신의 ashes, 어떤 재, 타고남은 재, 이 재를 지니고 다녔지. To the mountain. 산으로 재를 가지고 다녔다. 그때 옛날에 당신은 이 산으로 재를 실어 날랐는데 지금은 Would you now carry your fire into the valley?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게 재를 가지고 다녔다라고 말하면서 일종의 재 복선과 일종의 잿더미 같은 겁니다. 잿더미를 가지고 왔는데 산으로 근데 Would you now? 그런데 지금 그대는 당신의 fire, 이 불을 갖다가 골짜기 아래로 가지고 내려가시는구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 옛날에 산에 올 때는 잿더미를 가지고 오더니 타고남은 잿더미 같은 걸 가지고 오더니 어째서 이제는 불을 가지고 가냐. 자, 여기서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를 가지고 산에 올랐다는 것은 여기 인간 세계에서 실망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여기 그리고 또 뭐가 될까요? 이 잿더미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될 때 인간 세계를 버리고 속세를 등진다고 하죠. 그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길, 마음의 불길, 어떤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 본능 이런 거 다 태워버리고 금욕주의적 자세로 뭐 심지어 뭐 그 뭐 어떤 철학자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뭐 쇼펜하우어든 등등등등 아니면 그런 걸 다 이제 금욕적 자세로 인간적 욕망을 다 태워버리고 잿더미를 가지고 산에 올라오더니 근데 지금은 fire 다시 불길 이 불을 가지고 계곡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불 좀 빨간색으로 좀 빨간색에 가깝죠? 이 불을 가지고 계곡 아래로 내려가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불은 지금 짜라스트라 입장에서는 이 태양 세례를 받은 광명인 거죠. 지혜의 샘인 거죠. 그리고 바로 위버맨시가 되는 그런 일종의 도, 지혜인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여기 계곡을 내려가라 하는, 내려가시는구려 라고 물으니까 Do you not fear the arsonist punishment? 여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화범이 받는 처벌, 방화범의 처벌, 불지르면 처벌 받잖아요. 근데 이게 방화범이 받는 처벌을 갖다가 그대는 두려워하지 않소라고 말했는데 이 방화범이 받는 처벌은 아직 이 파이어의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 못한 이쪽 기독교적인 은자, 이 기독교적인 은자 혼자 이 출연하는 수도승이라고보다 수도사인 거겠죠. 수도사.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입장에서 이 불을 가지고 가면은 그 불의 진정한 의미 배화교, 조로아스토교 아니면 지금 여기 짜라스트라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의 의미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이게 방화범이 받는 처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화범이 받는 처벌 여기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그 동굴 속에서 벽에 비친 화상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드디어 누군가가 그 쇠사슬 구석을 끊고서 그 빛의 세계를 똑바로 바라봤을 때 실물의 세계, 실체의 세계, 물 자체의 세계를 딱 바라본 그 사람이 다시 동굴 속에 돌아와서 누군가에게 뭔가 이 지혜를 전해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동굴에서 눈이 잘 안 보일 테니까 다른 누군가의 발을 밟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러 혼선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오해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하고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국 그 세속인들의 수준에 안 맞는 진리를 설파한다든지 그들의 그 세속적인 어떤 규범에 안 맞는 도덕관념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당연히 위험문자니까 반체제 인사 혹은 반사회적 인물, 반종교적 인물이니까 처벌받겠죠. 그런 의미의 처벌까지도 같이 한번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Yes, I recognize Zarathustra.
아, 나는 이제서야 딱 알아보게 꾸려. 당신이 짜라투트라라는 걸. 지금 앞에서 한참 알았으면서 이제서야 짜라투트라라는 인물 갖다 이제 딱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His eyes. 그러면서 다시 3인칭. 아, 옛날에 봤던 짜라투트라. 근데 그이라고 이렇게 일종의 극존칭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짜라투트라. 아, 그대의 두 눈은 pure. 순수하구려. No disgust. 어떠한 혐오감도 is visible. 눈에 띄지 않는구려. Around his mouth. 입 주변에도 역겨움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수 있는 방법이 사람의 표정을 잘 보면요. 눈이나 또는 입, 이런 관상 같은 걸 통해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니까 이 지금 숲속의 은자, 이 기독교적인 은자, 그 도인도 꽤 도를 많이 닦으신 분이죠. 그런데, Does he not stride like a dancer? 그러는데, 이 지금의 이 짜라스투라라는 분은 옛날과 달리 stride,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지 아니한가? 마치 춤추는 사람처럼. 자, 여기 춤추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춤추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걷는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 이 춤추는 사람, 갑자기 뭐, 우리가 뭐, 디스코 댄스나, 그 다음에, 나이트, 이런 데 가서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춤추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춤추는 것 자체가 되게 건강한 요소가 있죠. 이건 디오니소스적 모습인 겁니다. 디오니소스는 해맑은 아귀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아귀의 얼굴. 그 다음에 춤을 추죠. 그리고 되게 당당하죠. 그 다음에 도덕 질서, 흑백 논리 이런 거에 전혀 얽매이지 않죠. 그럼 여기 지금 눈이 순수하고 역겨움도 전혀 없고, 자, 지금 여기서도 역겨움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눈도 순수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벌써 이미 그대는 디오니소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구려라고 그걸 이 노인네가 짜라투스트라의 변한 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가 transformed, 완전히 변해 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제 become a child, 이제 아이가 되어버렸다. 자, 여기 굉장히 이거 높은 경지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이처럼 구김살 없고 당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흑백 논리, 특히 선악 이런 거, 날조된 도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적, 어떤 의미에서 개구장이처럼 뭔가를 재밌게 즐길지도 않은 그러한 차일드가 되었구려. Unawakened one, 깨어있는 자, 도를 깨친 자가 바로 그대 짜라투트라이구려. 여기 깨친 자 있죠? 자, 드디어 깨달은 자라고, 깨달은 자가 깨달은 자를 알아본다고 자기보다 더 높은 도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갖다가 바로 이 노인네가 딱 알아본 겁니다. What do you want now among the sleepers? 자, 그러는데 무엇을 도대체 그대 짜라스투라는 원하는가? 지금 이 시국에 바로 이 sleeper, 잠들어 있는 자들 가운데, 여기 잠들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요, 의식이 몽미한 자, 그리고 뭔가 어리석은 자들, 이런 가운데, 이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 여기 지금 짜라스투라랑 노인네가 봤을 때, 근데 이거 짜라스투라가 봤을 때이 슬리퍼가 아니라 바로 노인네가 봤을 때 슬리퍼즈를 말하는 겁니다. 그이 노인, 이 지금 성자, 기독교 성자가 바라보는 그러한 슬리퍼라고 하는 거는 그 여호와나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깨달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역시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약간 여기 슬리퍼라고 하는 게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지금 방향이 약간 빗나가고 있어요. 그 니체가 바라보는, 아, 니체. 짜라투트라가 바라보는 보통의 어떤 세속 인간의 모습과, 그 다음에 기독교 이 현자, 내지 기독교 이 성자가 바라보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You lived in your solitude. 그대는, 짜라스트라, 그대는 그대의 고독 속에서 살았다.
As if in the sea. 마치 바닷속에 머물고 있는 양. 그리고 the sea, 그 바다와 같은 고요한 그런 분위기가 그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Unless, 아, 그런데 you want to climb ashore? 그대는 다시 ashore, 무트로 내려가기를 원하는가? 이 climb은 오르내리는 동작, 다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ashore는 여기 해변가니까 무트로 내려가려는가? 내려가시려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노인이 말을 합니다. Unless, 아, 슬퍼하는 표현인 거죠. You won't drag your own body again. 그대는 다시 당신 자신의 몸뚱아리를, 신체를 다시금 drag down, drag. 다시 그, 뭐라고 할까요? 새 속에 너저분한 세계, 욕망의 세계로 질질 끌고 가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짜라스트라가 answer, 드디어 이제 짜라스트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I love mankind.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옛날에는 이 mankind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짜라스트라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도 노인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짜라스트라가 한 이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 이거 한번 볼까요? 각주 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It can live at the mansion 이라고 했는데, 나는 사랑합니다 인류를. 이건 글자 그대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예전의 번역자들은 무시했습니다. Ecological, 생리학적인 어떤 틀, 생리학적 범위를, 그 틀에 근거해서 니체가 짜라스트라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 짜라스트라가, 이 니체가 짜라스트라를 쓸 때 단순한 어떤 생물학 차원에서 쓴 게 아니라 생물학보다 고차원적인 철학적 이념을 담고 있는 이 생리학 차원에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expression like man, 즉 인간과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서 the prologue, 그래서 여기 서원은 바로 확립해 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prevailing, 널리 만연되어 있는 semantic, 어떤 의미론적인 어떤 field, 분야, 그런 틀을 갖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짜라스트라가 하는 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뒷부분이 술술 익혀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더라도 답답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의미론적 이런 걸 갖다가 서원에서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확립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틀은, 그 틀이 있어야 인간, 여기 틀에서는 이 바로 되기죠. 이 틀이, 즉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를 통해서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틀은 뭐냐면은, 인간, 동물, 자연, 땅, 이 대지가 모두 상호작용을 하고 마땅히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래서 바로 이거는 공허한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늘을 숭배하는 이런 철학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대하고, 그래서 대지의 철학, 자연의 철학, 바로 인간의 철학인 거죠. 공허한 환상, 신의 철학,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노인네는 계속 신을 숭배하고 인간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지금 짜라투스트라랑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헛발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짜라투스트라가 I love mankind, 난 인류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나는 인류를 사랑하고 라고 말하니까, why, 도대체 왜, ask the saint, 그 기독교 성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Did I go into the woods? 그럼 나는 과거에 숲으로 들어왔단 말이오? The wilderness, 이 황무지로? The first fruit, the first place,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Was it not?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단 말이오? All too much, 내가 많이 인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는 숲으로 들어왔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서리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ow I love God. 바로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여기 노인이니까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짜라투스트라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든 분이죠. 근데 이분은 지금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인류를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이 사람의 모순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모순인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신은 일종의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환상인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전복된 거죠. 니체가 보면은 이 사람의 의식 세계를 망치로 깨 부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노인을 죽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의식 자체를 갖다가 되게 한심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 거죠. 이 노인네가 돌을 닦으면서 대단히 무슨 순수한 관념을 추구했다고 했는데 이태껏 여태껏 깨달은 게 고작 인간에 대한 어떤 혐오? 인간에 대한 실증, 염증? 그러면서 신을 사랑한다. 신은 뭡니까? 이 신. 이 신은요, 일종의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귀신. 정확히 말하면 귀신 신자 맞지 않습니까? 귀신인데. 자, 그러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들은 are too imperfect a thing for me.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라서 a thing for me.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아, 인간은 당연히 부족하죠. 인간은요, 그 부족함을 하루하루 배움, 실천, 깨달음, 노력 이런 걸 통해서 더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지, 완벽하다면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이 불완전한 것 자체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할 줄 알아야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갖다가 혐오시하고 오직 완벽한 건 신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신이라는 환상을 만들고 그 신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게 이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Love for human beings would kill me. 즉 인간에 대한 사랑, 내가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했더라면 그러한 행태는 아마 would kill me, 나를 죽였을 것이요 라고. 여기 would가 가정적 의미니까 여기에 가정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계속해서 인간을 사랑했더라면, 이렇게 이것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 정신병자 같은 자세인 거죠. 인간을 사랑하면 그게 자기를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은 자라투스트라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합니다. Why did I speak of love? 내가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 말은 거꾸로, 도대체 내가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오? 라고 보면은, 이걸 서리적으로 보면 내가 당신이 말하는 의미에, 그런 의미의 사랑은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러브라고 하는 것도요, 서로 이렇게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즉 이 자라투스트라가 바라보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뭔가를 기꺼이 주려고 할 때, 즉 에리 프롬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사랑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꺼이 능동적인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 자, 이러면은 이 사랑을 받는 대상이, 특히 어머니가 그 아기 똥을 치우면, 아기가 똥을 싸도 기뻐하고 아기가 울어도 기뻐도 내 새끼 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사랑이라면, 이거 만약에 여기 노인이 제대로 된 어떤 도를 깨친 분이라면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도인은 내가 그만큼 사랑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런 걸 모른다. 그래서 나 인간을 갖다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지녔다는 걸 이 맥락을 통해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라투스트라는 그게 아닌 겁니다. 나는 내가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소? 자,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난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도 생각이 됩니다. I bring mankind a gift. 내가 말하는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인류에게 선물을 가져가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선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사랑은 인류에게 줄 선물. 여기 아까 gift 나왔죠? 이건 바로 지혜의 선물이고요. 그 꿀인 겁니다. 지혜의 꿀. 즉, 위버맨시가 되는 캠페인. 위버맨시가 되도록 열어주는 도, 그 지혜의 도,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몰지각한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그 노인이, 그 이름만 성자고 현자지
입에서 욕 나오는, 제가 볼 땐 개똥입니다. 자, 그들에게,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시오. 라고, the saint. 이 saint란 단어 쓰기도 역겹죠? 이게 니체가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saint라는 말은 원래 성자, 성스러운 인물, 이런 건데, 아, 인류를 이렇게 혐오하는 인물이 어딜 봐서 이 성자라는 이거 언어 도단이죠? 한마디로 개똥, 뭐 개떡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그냥 개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 그래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그 말은 좀 뭐하니까, 한마디로 이게 독단적인 그 노인네라고 할게요. 독단에 이른 그 노인.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마시오. 라고. rather. 차라리 take something off them. 그들로부터 뭔가를 뺏어가시오. 뭔가. 어떤 걸 뺏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떤 게 뭔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그것. 여기 이틀을 말했는데 이틀도 뭐예요? 그것을 그들이 계속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기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사는 어떤 인생의 고통, 고뇌 이런 거 그런 거 일부를 덜어다가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심겨운 그런 거 그런 걸 갖다가 계속 인생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막연한 상황에 이틀어 봐도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that will do them the most good.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즉 당신이 그들의 고뇌를 덜어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do them, 그들에게 the most good,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이요. 그리고 if only, 단지 it, 그렇게 하는 것이 does you good, 그대에게도 좋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요. 라고 이제 지금 충고는 좀 괜찮네요. 그들의 고뇌를 좀 덜어주라고 하니까 기왕 내려갈 거라면. 딱 기세를 보니까, 노인네가 보니까 이 짜라투스트라가 결심이 대단하고 자기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기왕 가는 김에 이제 자기의 속마음에 있었던 그래도 그 연민 같은 걸 갖다가 전해주는 겁니다. 인류에 대한 연민 같은 걸. 자, 이렇게 말하면서 If you won't give to them,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give nothing more than arms, 자비, 일종의 자비, 일종의 보시라고 그러죠. 보시, 자선행위, 일종의 자선, 마지못해 주는 자선,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그들에게 주지 마시오. 그러니까 겨우 고작 자선 정도만 베푸시길 바라오. Make them back for that too. 그것도 그들로 하여금, 세속인들로 하여금 back for that. 그 자선을 갈구하도록 만드시오. 그들이 달라고 그럴 때, 애걸복걸할 때 주지, 이렇게 선뜻 일부러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o, 실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Answered Zarathustra. 자라투스트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 기독교 성자가 하는 충고에 대해서 과감히 노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노라고 했는지 볼까요? 하면서 하는 말이 I do not give arms. 나는 그들에게 그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러한 어떤 함부로 사람들을 인격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어떤 그런 연민에 근거한 자선을 나는 베풀지 않겠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정도로 자선이나 베풀 정도로 I'm not poor enough. 내가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요. 자선보다 훨씬 더 귀한 걸 그들에게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짜라투스트라의 철학인 겁니다. 그게 뭔지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지 물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The saint laughed at 짜라투스트라.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성자가 짜라투스트라 얘기를 듣더니 짜라투스트라 얘기를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spoke thus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see to it, 잘 조심하도록 하시오. They accept your treasures. 그들이, 그 세속인들이 흥, 속으로는 이러는 겁니다. 그 참 오욕칠정에 물들어 있는 그 세속인들이
당신의 보물을 받을 리 없는데 당신이 주는 그 깨달음의 보물, 어떤 그런 보물들을 받아들이도록 어디 잘 애써 보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mistrustful of hermit, 그들은 은자들을 숨어 지내는 도인, 내가 돌을 닦고 산에서 내려왔다라고는 은자라고 합니다. 은자. 이 도인들이나 은자들을 그들은 불신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do not believe, 믿지 않소. We come to give gifts. 우리가, 이게 우리라고 동일시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 은자가 바로 짜라스트라랑 자기를 동일시했습니다. 여기서는 같이 입장을 같다고 봐도 되는 거죠. 우리가 give gifts, 뭔가 선물. 여기 은자는 뭐 신의 은총을 주러 왔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그쵸? 여기 짜라수트라는 위버맨 씨가 되는 돌을 깨우쳐 주러 왔다라고 말할 것이고요. 그래서 gift, 이 선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들은 세속인들은 믿지 않을 것이오라고. 왜냐면 세속인들은 일종의 황금 만능주의, 그렇죠? 욕망을 추구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To them, 그 세속인들에겐 Our footsteps, 우리의 발자국들은 Sound too lonely, 너무나 쓸쓸하게 들릴 것이요. In the lanes, 거리에서. 그리고 If at night, 밤에 Lying in their bed, 그들이 침대에 누워있을 경우에, 그리고 그들이 a man walking outside, 바깥에서 누군가 걸어가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도 long before the sun rises, 태양이 뜨기 한참 전에, 해 뜨기 한참 전에, 새벽이나 한밤중에, 그들은 아마 ask themselves,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요. Where is the thief going? 도대체 어디로 저 도둑놈은 가는 중일까? 라고. 그러니까 그대나 나를 도둑으로 생각할 것이요 라고 지금 은자가 짜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조언이죠. Do not go to mankind. 그러니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가지 마시오. Stay in the woods. 그냥 숲속에 머물러 계시오. 참. 그러니까 그대의 맑은 눈, 그대의 어떤 지금까지 닦은 청명한 지혜, 명정지수, 그 어린아이 같은 심성, 이게 오히려 오염될까 두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 은자는 그 인간 세계에 오염될까 두려워 피한 오직 신만을 갈고 하면서 그런 겁쟁이에 불과하고요. 근데 과감히 그들과 부딪혀서 그들도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더 나은 위버맨 씨, 이른바 초인, 그러한 뭔가 극복해내는 당당한 창조 인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빗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Go even to the animals. 차라리 짐승들에게 가시오. 인간들에게 가기보다는. 이거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네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짐승들보다도 못한, 개만도 못한 인간이 인류의 반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는 일단 의리가 있잖아요. 충실하죠. 근데 그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뭐 소위 뭐 IQ라고 하는 거는 개보다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파렴치한 모습들, 그 다음에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지금 이 성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Why do you not want to be like me? 왜 그대는 나보다 젊으면서 도의 경지도 높으면서 왜 나와 같이 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요? A bear, 나 among bears, 곰 중에 곰, a bird among birds, 새들 중에 새. 자, 이쯤 되면 거의 무라일체, 주객일체, 자연과 동화된 이러한 경지, 부럽지 않소? 자, 멋있지 않소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자뻑이에요. 그러는데 물론 이와 같은 삶이 있겠죠. 동양에서도 노장사상, 그쵸, 신선사상,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건데, 그러나 니체가 생각하는 니체의 그 짜라스트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라스트라가 깨달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은 거죠. 그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안심인명 이런 거에 딱 머물러서 나만 도닫고 나만 우아등선하면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바로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 진짜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And what does the saint do in the woods?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이 성자께서, 그 노 성자께서는 하고 계시오? In the woods, 이 숲속에서. 드디어 자라스트라가 물었습니다. The saint answered. 그랬더니 성자가 답했습니다. I make songs. 나는 노래를 부른다오. 노래를 만든다. 나는 노래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오. 그리고 when I make songs, 내가 노래를 지을 때면, 그리고 나는 웃기도 하지. weep, 눈물도 흘리고, 혹은 투덜투덜, 푸념도, growl, 투덜거리기도 한다오. thus I praise God.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는 신을 찬미한다오. 신에 대한 찬미. 이게 다른 인간에겐 파급효과가 전혀 없죠.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 위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다시, 아니 자라투스트라가 다시 한번 노래를 하시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리고 I praise the God, 나는 신을 찬미한다. Who is my God? 나의 주님이신, 나의 신이신 그 신. 신도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긴 아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The God is my God 이라고 했네요. 내가 숨기는 신인 그런 God을 내가 찬미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노인네가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 나한테 말씀해 주시오. What do you bring us as a gift? 도대체 무엇을 그대 짜라수트라는 깨달은 자인 자라스트라, 그대는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려는 것이요. 갑자기 여기서 또 이게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말은 그 기독교 교도 전체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 노인네가 어렴풋이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든 좌우지간. 그러면서 when 자라스트라 had heard these words, 자라투스트라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he took his leave. 그는 the saint, 그 노 성자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spoke 이렇게 말을 했어요. 떠나가면서 what would I have to give you? 도대체 내가 무엇을 바로 그대에게 드려야만 하겠소? 내가 그대 과연 그대와 같은 형이상학적 이원은 뭐 천당과 지옥, 내세, 뭐 환상적인 신이라고 하는 관념, 이거에 얽매여 있는 그대에게 내가 뭘 줄 수 있겠소?라고 이렇게 의문의 형식을 빌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but let me leave quickly. 그저 내가 빨리 떠나도록 해주시오. 그러니까 빨리 떠나겠소. Before I take something from you, 내가 그대로부터 뭔가를 뺏어가기 전에. 바로 이 말 있죠? 뺏어가기 전에 내가 나를 빨리 떠나게 달라는 얘기는, 그대로부터 뺏어간다는 얘기는 그대 그 노인네가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 이원론, 다시 말하면 이원론, 현실과 천국, 현실과 하늘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망상, 일종의 어떤 기독교적 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내가 뺏어가 버리기 전에 얼른 나를 떠나가게 내버려두시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크리스천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속이 상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정확히 니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그 앤티크리스트로서 이렇게 당시에 그 기독교가 그 유럽 세계를 갖다가 그 오도해왔던, 오염시켰던 그걸 깨부수고 싶은 니체 철학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그대로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우회적으로 번역하고 그러면요, 이 짜라수트라 책은 전혀 읽히지가 않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제가 번역한 국내판 8개, 7개를 봤는데 이 번역판을
이 번역판이 수수께끼 같아서 과연 이걸 읽고서 이 니체의 짜라스트라 이 책을 갖다가 과연 얼마나 이해할까 이런 우려심이 우려가 돼서 제가 같이 예, 좀 이렇게 처음부터 이해해 보고자 이런 글을 읽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And so they parted. 그러면서 그들은 헤어졌다. The oldster, 그 노땅, 그리고 the man, 그 사나이 짜라스트라 둘은 이렇게 헤어졌다. Laughing, like two boys laugh, 웃으면서 마치 두 명의 소년들이 웃는 것처럼 껄껄껄 웃으면서 헤어진 겁니다. 그러나 when 짜라스트라 was alone, 드디어 짜라투스트라가 혼자 있게 되었을 때 he spoke thus to his heart.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의 가슴에 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Could it be possible? 어떻게 그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돌을 닦았다는 노인네를 보고서 This old saint in his woods. 이 늙은 성자는 숲속에 있었으면서 has not yet 아직도 heard the news.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That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갖다가 이렇게 자, 이 얘기,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 예. 한참 이렇게 돌을 닦았으면 깨달을 만도 한데 전혀 그 죽었다는 걸 모르고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해서 노인네가 이 니체가 짜라투스트라가 깨달은 돌을 공감할 리도 없죠. 그리고 또 그 허상이 거치고 나면 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버려 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거기 그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위보맨시라고 하는 사상 이런 거를 전파로 길을 떠나는 거죠. 그 허무주의 자체를 극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먹구름을 뚫고 그 내리치는 번개불과 같은 그 위버맨시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형이상학적 이원론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존재의 세계, 참된 세계, 참된 어떤 근원의 세계 이런 게 일종의 그 이데아와 같은 그런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세계인데 에피스테메 좀 말이 어렵죠? 그런 것과 그거로부터 파생된 아까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그런 거 그 현실의 세계, 땅의 세계, 생성의 세계 이런 그런 세계 이런 거 이런 거로 자꾸 나눠가지고요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그걸 붓으로 지상으로 인간 세계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신체라고 하는 거 몸하고 정신 따로따로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 어떤 신체 물질하고 정신을 나눠보는 그러한 이원론 신체 따로 정신 따로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신체라는 유기체 안에는 그러니까 신체가 뭐냐 당연히 신체라고는 육체 안에는 정신도 들어있고요. 또 정신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의지가 필요하니까 의지도 거기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성이랑 의지랑 육체가 한꺼번에 어우러진 그러한 통일체로서의 육체, 예, 그걸 당당하게 인정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당당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멋있는 힘이고 그런 힘을 향해 나아갈 때 드디어 위버맨시가 실현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여기 3서부터는 시간을 내서 하루나 이틀 정도 간격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더 많이 나면은 하루에 이렇게 이 정도 양씩 매일매일 가급적이면 그럼 위버맨 씨가 되시길 바라면서